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 교육감을 10년 만에 새로 뽑게 되죠. 이번에 제주 MBC가 주최한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교육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입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후보 모두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성문 후보의 경우 연합고사 폐지를 포함해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주권 서부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있고 학급당 인원수, 학급수 증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고입제도 개선위원회를 제가 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창근 후보의 경우 현행제도 보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연합고사의 폐지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력을 생각하지 않는 연합고사의 폐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합고사를 마치 나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강경찬 후보는 고입선발제도의 다양화 속에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입제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주 학생들이 고입제도 때문에 학습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학습 부담이 학생으로선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양창식 후보는 시간을 두고 고려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고입 개선 방안을 방향을 초점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방식이나 방향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수업이 잘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준별 수업을 강화시켜서 학력 격차가 있는 그 반을 따로 읍면적 작은 학교를 대단히 좋은 즉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좀 다양화해서 이 밖에도 체벌 완전 폐지와 두발 규제 완화에는 이성문 후보만 찬성을 나머지 후보는 최소한의 체벌 허용과 현행 두발 규제 유지 의견을 내 교육 철학에서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 측은 선관위에 미리 자문을 구했고 선관위도 현장을 지켜본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후보 김모 씨가 폭력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두 건의 전과를 공보물에 누락했는데도 제주시 선관위가 경고 조치만 했다며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비례대표 5번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으로 바뀐 홍모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는 전과 기록이 없었으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찰은 홍 후보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간에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통합되지 않았다고 밝혀 범죄 기록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사업의 건축 허가가 승인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번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무시한 데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을 짓는 드림타워 조성 사업.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침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이 갖춰졌는지를 검증하는 회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회의가 원활히 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까, 위원장이?
한 시민단체가 재난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가 비공개를 결정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데다 건축물 관련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사업자의 비공개 의사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지난달 14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 열렸던 재난검토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뭐 이건 뭐 꼭 뭐 있어가지고 잡는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오픈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냥 은은행 하겠다 이것 중에. 우금민 도정은 임기 말 외자 유치 모범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도민사회의 반발 등이 몰고 올 후폭풍은 고스란히 차기 도정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직적으로 여객선에 화물을 과적해온 혐의로 정혜진 해운 제주본부 이모 씨 등 2명과 하역회사 직원 2명, 항운노조 간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재량을 축소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받은 학생들이 단체로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30여 명이 그제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10여 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과 보건의 등을 상대로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약간 나쁨 단계에 머물면서 호흡기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올라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남부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좌와 표선의 기온 15도, 성산 16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9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화창한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삼도 일동 한국병원 부근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66살 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경찰은 부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50살 김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대형 매장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51로 1년 전인 139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판매액 지수 102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화장품과 가전제품, 오락용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작가회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제1시인 김시종 선생이 45년 전에 일본에서 발표한 장편 니카타 시집의 국내 첫 번역을 기념하는 4.3 66주기 추념 국제문학심포지엄을 엽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 청소년 예술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려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마련됩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제주대 개교 62주년을 기념하는 신과의 만남 제주의 무구 특별전시회를 7월 31일까지 마련하고 제주의 전통 무속과 관련된 도구와 무신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광복회 제주도 지부가 마련하는 105주년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이 내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모충사 의병항쟁 기념탑 앞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고마루에 있는 에코기술공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현장 대리인 3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10-6789-478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예고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모두 60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6일 1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